아, 안 맞지? 아, 입 이러고 있는 거야? 우차사에서도 패러디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나르샤 씨. 고리칸 녀석들이 어디서 발란이야. 어때요? 많이 닮았나요? 화제 드라마 죽은의 태양에서도 패러디 열풍은 계속됐습니다. 바로 전지현 씨의 즉흥 댄스를 따라한 건데요. 잘해! 잠시만요! 이랑언니 물 드시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에게 다음 코너 알려드리고 가실게요. 마지막으로 곰손만 찍어. 죽은 사람이 보여. 화제 드라마 죽은의 태양의 두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 좀 만지게 하려고. 너무 만진다고. 방송 사고 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저 원래. 어디 얼마나 만지는지 볼까요? 촬영장에서도 이들의 스킨십은 계속됐습니다. 저 커플 같고 너무 친하고 네,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을 막 이렇게 막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우선 안아줄게, 공짜로. 이제 그만 뽀뽀할 때가 됐다. 아, 아 정말. 내가 네. 오빠한테 네. 제발 자켓 벗고 여기 살 좀 만지게 해달라고 뒤에서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어, 너무 좋아요. 과감하신데요? 달달한 로맨스 기대할게요. 이 커플도 스킨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멋진 남자 김우빈 씨와 요즘 대세 이종석 씨. 두 분 다 스킨십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하세요. 얘가 더 심해. 얘가 더 심해. 종석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네. 너무 거침없이 막 들어가죠. 어때요? 친구랑 함께 돈 버는 맛. 일단 마음이 편하고 네. 촬영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한 친구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좀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좀. 까칠감입니다. 종석이는 원래 네. 부드러워요. 그리고 애교도 많고 네. 타고났어요, 그냥.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님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계는 예능이 대세죠. 대표 예능돌 제국의 아이들 광희 씨. 예능하고 너무 잘 맞고 천직인 것 같아요. 요즘 박형식 씨가 굉장히 예, 예.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패스. 광희 씨가 질투한 그는 바로 아기 병사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아이들 박형식 씨. 네, 최고의 예능 대세로 거듭났죠. 아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신의 한 수였죠. 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고. 조사 결과 예능에서 가장 덕분 스타는 이승기 씨.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능인 이승기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예능은 나이, 직업군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데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음반보다 예능 섭외가 더 많다는 사람. 약간 엉뚱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을 재밌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방송인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도전을 하는 거죠. 요즘 가장 핫한 클라라 씨 덩크슛에 도전했다는데요. 제 인생의 덩크시 오늘 처음이었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분, 자유의 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덩크슛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정말 영광스러웠는데 NBA의 브룩 로페즈라고 NBA 최고의 스타 브룩 로페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공했군요. 인생의 첫 번째 덩크슛. 두 번째 핫스타 박은지 씨. 그녀가 이렇게 벌을 서는 이유는 바로 제가 우차사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같은 배역을 열심히 소화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도전을 막 한다는 거기보다는 개그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재밌는 박은지의 모습도 많이 내려놨어요.